올 들어 가장 센 태풍이 제주도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와, 오, 저기 나무 봐. 오, 여기 마당에 있는 나무는 가지가 다 부러졌어요. 제주도에서 처음 맞는 태풍인데 엄청나네요. 와, 오늘 제주도에 태풍 경보가 내려가지고 이거 안 되겠어. 단추를 더 메고 나와야 되겠다. 순대가 너무 먹고 싶어서 정육점에 순대 사러 가는데 오비가 막 비비표. 미쳤어. 아, 미쳤어. 내가 지금 이걸 순대 먹겠다고 지금. 아, 따가워. 우리를 입은 의미가 없어. 안 따가워. 네, 열흘간의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엊그제 저는 제주도로 잘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태풍이, 와, 엄청 바람이 많이 부네요. 이번에 서울에 갔던 게 이 갑상선 때문에 조직검사로도 암인지 아닌지 판명이 안 된다고 해서 이 혹이 있는 갑상선 한쪽을 완전히 드러내가지고 이 혹으로 암검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 일정을 잡으러 서울에 다녀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잖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공공의대 관련 이슈도 있고 해서 병원에서 예약 잡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이제 수술 예약 같은 경우는 점점 뒤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올해는 수술 일정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수술이 내년으로 밀렸어요. 내년 1월 거의 말쯤에 수술을 하게 돼가지고 그때까지는 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제주도에서 브이로그를 계속 이어나가게 되겠죠. 아, 이렇게 맨날 뉴스에서만 보던 태풍을 눈앞에서 보니까 아,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해. 서울 살 때는 잘 몰랐던 거를 제주에 내려와 살다 보니 알게 되는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저녁이 완전히 태풍의 한가운데 있는 시간이라서 지금부터는 안전하게 계속 집에 있으면서 이 태풍이 무사히 넘어가기를 바라고 있어야죠. 제 근황을 또 커뮤니티로 쓸까 하다가 영상으로 인사드린 지 너무 오래돼서 구독자분들께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편지를 담아봅니다. 드론 관련해서 좀 소식을 전해드리면 지금 DJI의 로그를 보낸 지 2주가량 됐어요. 날수로는 그냥 딱 14일 되고요. 업무일 기준으로 이제 10일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 DJI에서 연락이 없어요. 혹시 누락이 됐나 해서 메일을 보냈었는데 조금 늦어져서 미안하다, 곧 연락 주겠다 라는 답변만 왔고 로그 분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로그 분석이 길어지니까 헛된 희망을 품게 되네요. 뭐가 기체가 이상이 있었나? 아, 새 기체를 그냥 보내주면 참 좋을 텐데 뭐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그 분석이 빨리 끝나야 새 기체를 받든 아니면은 재구매 쿠폰을 받아서 새 드론을 구매를 하든 할 텐데 지금 드론도 없고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하고 브이로그를 이어가는 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아무튼 다음 주부터는 새롭게 준비한 콘텐츠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이번 주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좀 쉬고 다음 주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기다리시는 멋진 브이로그 영상으로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곧 뵐게요. 안녕.